내가 자수성가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많이 지고 그렇게 여지껏 갖다 살아오고 그랬는데, 그래도 내가 힘들게 살아온 만큼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. 힘내세요. 꿈은 이루어집니다. 힘들었던 거. 청아만씨예요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오늘의 주제는요, 2024년 뱀띠 운세 준비를 했고요. 오늘은 30대부터 60대 분들의 뱀띠 운세를 좀 알아볼 거예요. 올해 뱀띠 분들 운세는 좀 어떨까요, 선생님? 올해 뱀띠 분들은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넘어갔거든.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올만 잘 버티면 올해 갑진년에 뱀띠 분들 이렇게 썩 좋다고는 못 봐요. 좋다고는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극복을 해나가야지 된다는 해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. 또 내가 갖다 어느 누구나 다 노력은 하지만 그런 대로 갖다 또 일어서는 사람은 일어서는데 대부분 이렇게 가반수를 따지고 보면 한 60%는 힘들다는 거. 60%는 힘들다고 본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갑진년에 이제 기사생분들 부모의 덕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부모 덕이 좀 없어. 부모 덕이 없고 내가 혼자서 자수성가. 특히 이제 이 남자들. 남자분들 내가 자수성가고 무거운 짐을 내가 많이 지고 그렇게 여지껏 갖다 살아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힘들게 살아온 만큼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. 힘내세요. 꿈은 이루어집니다. 힘들었던 거 고생은 뭐 젊어서도 사소한다고 그랬어.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뒷받침이 돼서 더 이제 본인이 더 탄탄해질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기사생분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이제 따진다면 7월달서부터는 그래도 내 운세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. 또 내가 무슨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내가 또 업종을 또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올해 바꿔도 괜찮아요. 업종을 바꿔서 다시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이뤄지지 않을까. 뭐 이뤄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. 그만큼 갖다 마음고생 많이 했으나 그래도 이제 요 올해 이제 하반기서부터 일어서고 내년에 이제 요 37서는 좋으니까 그래도 좋은 대로 내가 귀인도 나서 나를 도와주는 운세도 되고 뭐 친구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요 내가 올해 운은 들어왔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요 그럴수록 이제 조심할 거는 이제 술자리 같은데 남자들은 뱀띠분들 술자리에서 이제 시비수가 좀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뭐 피해가고요. 특히 내가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술을 막 마시고 이러잖아. 폭주하잖아. 그러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겨요. 그렇게 안 좋은 일도 크게 생겨. 그냥 그거는 삼가해 주세요. 필히. 그리고 참을인 자여 세 번만 쓰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. 그만큼 이제 내가 힘들고 그랬던 걸 그 화풀이를 술로 하려고 하는데 절대 금물입니다.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젊은 패기도 있지만 그것만큼은 이제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올해 이 기사생 분들이 내 운기를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전에는 떠났던 사람들이 나한테 돌아와서 모든 것이 같이 벽지장도 이제 맞들면 낫더라고 힘이 돼주지 않을까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36살의 기사생분들 힘들 내세요. 그리고 또 이제 정사생 48. 이 정사생 분들이 보면은 굴곡이 많아. 이 이성관계라든지 금전관계라든지 이 대인관계에서 지금 많이 힘든 면이 많습니다. 그래서 많이 겪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48수 이거만 넘어가면은 인간의 풍파는 끝났다고 봐야지 돼. 인간의 풍파 많이 겪으신 분들 여지껏 잘 참으셨어요. 앞으로 그래도 갖다 이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의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올해 이 갑진년에는 그래도 이제 하반기 운세는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.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있단 말이야. 그 그늘이 생긴다는 뜻이야. 그는 내가 잠깐 쉬었다가 가고 나를 도와줄 큰 나무가 앞에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만큼 이제 올해 이제 운세는 열렸다는 거. 그리고 뭐 항상 내가 얘기했듯이 9수는 잘 보내라 그러잖아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부처님한테 공덕을 또 지금 뭐 요 4월달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음력으로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부처님 공덕으로 해갖고 그 탑을 싸서 막
아무쪼록 갖다 잘 풀리고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시는 일에 갖다 번창하고요. 또 이제 이 60세의 을세생 분들, 이 분들은 이제 이 말하자면은 100년에도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. 이 을사생 분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뭐 일찍이 부모를 갖다 잃어서 내가 이 가사 일을 해가면서 힘든 고비를 지난다든지, 아니면은 뭐 이 남편 덕이 이렇게 썩 있다고는 못 보거든.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자제분들을 기르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러는데 그래도 올 해년에는 잘 갔다 넘어가. 내년에 갔다 61살에는 앞으로는 탄탄대로야. 좋아. 그리고 이분들은 갔다 8월달서부터 의사생분들은 8월달부터 문이 열려요. 8월달부터 그러니까 모든 거 움직이는 것은 지금 이제 한 여름에는 잠깐 좀 쉬었다가 간다고 생각하세요.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너무 섣불리 굴리지 마시고 올해는 잘 이제 이 돌다리 두둥기면서 그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내가 짜고 그러면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승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 뱀띠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또 사업을 또 잘 된다고 그래서 확장하려고 하지는 마세요.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고 내년에가 뱀해거든요. 고기가 물을 만나는 게 여기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확장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내년에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향상 건강도 조심하시고요. 그래도 내 공덕으로 내 조상에서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준다 생각하시고 뱀띠분들 힘내시고요. 승승장구하세요. 청강만신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